주요 기업의 절반가량은 아직도 내년 투자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49.5%가 내년도 투자 계획이 없거나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. 내년 투자 계획을 세운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내년 투자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응답했고 줄이겠다는 기업은 5.9%로 조사됐습니다. 한경연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긴축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, 미중 갈등과 국제 원자재 가격 및 물류비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노출된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.